치료는 좀 쉬운 편인가요? 아니면 더 어려운가요? 네, 상부 요추는 치료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하부 요추는 좀 넓은 데 비해서 상부 요추는 구조물 자체가 좁고 가늘어요. 게다가 주변 근육이 얇아서 내부 장기가 더 가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 현미경을 이용해 막힌 신경을 풀어주고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인 만큼 섬세한 접근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예,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분은 약간 좀 까다로웠던 이유는 병수도 두 군데인 데다가 좌우측으로 병수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수술을 두 번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잘 끝났고요. 환자분 아마 증상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죠? 뭐요? 회복 중이던 조병분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누구셨죠? 네. 예, 예. 여기 좀 아프신 거죠, 여기가? 퇴원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다니까 정말 놀랬죠. 여기보다 많이 부었네, 여기가. 예, 누르면 아프시죠, 여기가? 아파요? 여기? 여기 아프지? 아, 아프지, 여기? 이쪽이 여기 더 아프지, 여기가. 네. 허리는 치료 잘 됐는데, 네. 이쪽 관절 문제가 있어서, 이따 관절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급성. 갑자기 그렇죠. 그런 거. 예, 갑자기 관절염이 그렇죠.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발목 통증의 원인은 석회성 건염. 조직에 석회가 침착된 겁니다. 상태가 있으시고. 석회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회가 생기면 관절 안이나 이렇게 힘줄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긴급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 석회성 건염이 이렇게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무서운 병인지 몰랐거든요, 선생님. 석회성 건염은 이제 노폐물이 석회처럼 되어서 손상된 힘줄에 쌓여서 이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게 이제 어깨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관절 부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면 어디나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병분 씨처럼 이제 급성이면 아주 심한 통증과 이제 열감도 있고 이제 생긴 부분에 이제 아주 부어오르는 증상을 보입니다. 발목 관절에 낀 석회와 그로 인해 생긴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게 다 석회예요. 여기 보면 이게 유리체라고 해서 관절 안에 관절경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카메라를 이제 관절로 집어넣어가지고 관절 안에 있는 염증도 제거하고 석회도 제거하고. 조병분 씨는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